어제 낮에 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던 50대 남성이 운전석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시험장 직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발빠르게 대처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대형 버스 기능시험이 한창인 전남 운전면허 시험장. 교차로를 지나 우회전해야 할 버스가 그대로 직진하더니 울타리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직후 통제실에 있던 안전요원이 급하게 달려나갑니다. 기능시험을 보던 50대 남성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 관계자분께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구급대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람은 전남 운전면허 시험장 직원 강병옥 씨. 다른 직원들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고 제세 동기를 요청한 뒤 곧장 버스로 달려갔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강병욱 대리는 피해자를 빨리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당시에는 일단 살리자라는 생각이 먼저였고요. 환자분이 뭐 의식을 찾았다는 소리에는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이제 눈물이 나올 뻔했던 것 같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운전자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전남대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 중입니다. 고맙죠. 엄청 고맙죠. 감사하고요. 그렇잖아요. 정신을 잃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직원분들이 여기 심폐소생 수술 안 했으면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병원에서도.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은 4분. 신속한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